더워, 덥다고 이럴 땐 조상님들의 지혜! 열로 열을 이겨낸다! 호이! 열치열! 조상님들은 어째서 이런 고문을 개발한 거지? 포, 열치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오, 어떻게 하는 건데? 뜨거운 걸 먹어서 땀을 내고 그 땀을 증발시켜서 즉시 시원해지는 거야! 뜨거운 걸 먹으라고? 그건 먹으면 즉시 깨꼬닥하는 거니까 내려놔. 아니 아까는 뜨거운 걸 볶는 거라미. 아니 적당히 뜨거워야지 포. 시원해지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좋은 방법 없어? 아니 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포도 머리를 좀 써봐. 머리를. 오 머리를 쓴다라. 머리를. 열치열. 포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라고? 바보라고 했겠다. 내가 소리나게 놀라운 발명품으로 타키를 깜짝 놀래켜주지. 아니 포 어디가? 이상한 거 만들 거면 가져오지 마. 누가 뭐라고? 포 거긴 우리 집이. 아니 포 뭐 하는 거야 이거? 열치열 타키 포. 아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덥다고. 후후후 타키요 난 어? 시원한 것이다. 포 어딨어? 어? 이쪽이다 이쪽. 아, 이쪽인가? 아, 소리로 보면 이쪽인가? 아니 포 이게 뭐야? 닭의 날개짓으로 시원해지는 것이다. 이름하여 닭풍기. 아이 깐풍기 탕수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내려줘. 닭이 힘들어하잖아. 깐풍기 아니고 닭풍기거든. 그리고 끈으로 매달아놔서 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매달아놔서 힘든 거거든. 닭이 나 혼자 안 시원해서 질투하는 거라면 여기 저기 닭풍기 반대쪽 날개를 이용하라고. 아니 시끄럽고 얼른 끊어줘. 불쌍하잖아. 웃기다. 자 엄청난 검술 실력으로 끊어주도록 하지. 단 한 번에 줄 싹도 끊기. 아니야 난 줄을 끊으려고 했는데 꼬꼬야 미안하다. 포 미안한 거 맞아? 택히 뜨거운 치킨을 먹었더니 땀이 확 나네. 오 잠깐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원해. 이것이 열치열? 정말 포는 냄새나는 악마야. 아니 택히 왜 화내셈? 아니 정말 왜인지 몰라? 알았다. 그래 다음엔 닭이 닭다리 하나 남겨줄게. 아니 아니거든 닭이 불쌍해서거든. 아니 그렇게 괴롭히다간 똑같이 괴롭힘 당하는 악몽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고. 에이 치킨 또 먹고 싶은데 잘 됐네. 어? 닭 나오는 악몽 꾸면 내가 다 잡아서 치킨으로 만들어 버릴 거임. 왜 이렇게 얄밉지? 제발 악몽 꿨으면 좋겠다. 곰으로는 선풍기 못 만드나? 헐 친구 보고 악몽 꾸라고 저주하다니. 보통 저주는 뿌리는 사람이 저주에 걸리는 거거든요. 아니거든 악몽은 나쁜 짓 한 포가 꿀 거거든. 아니 오늘 밤 타키는 반드시 악몽을 꾼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니 포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나도 저녁밥이나 먹고 자야겠다. 난 치킨 먹었는데. 야 시끄러. 뭐야 이 좀비 떼들은. 작아서 잘 맞지도 않네. 아니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 너무 작아서 안 맞아. 안 되겠다. 도망가자. 너무 많아. 좀비 바이러스라도 퍼진 건가? 뭐야 막다른 절벽이잖아. 이거 어떡하지. 사다리다. 좋았어. 사다리 먹고. 겨우 살았네. 뭐야 꿈인가? 아니 왜 이런 꿈을. 떨어진 타키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왕이. 뭐야 벌써 일어났어? 이런 꿈을 꾼 이유가 있었구만. 그렇다. 악몽을 꾸게 하려고 옆에서 직접 쓴 좀비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다. 악몽을 꾸게 한다더니 이런 장난을 칠 줄이야. 아무튼 빨리 다시 자세. 아직 많이 남았음. 좀비왕이 된 타키는 용사 포를 만났고. 아이 시끄러워서 자겠냐고. 근데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1권 중간임. 몇 권까지 있는데? 12권. 나가. 아 진짜 이제부터 용사 포우가 각성하고 엄청나게 재밌어지는데. 아이 나가라고. 알았어. 간다. 가 가면 될 거냐. 잠깐만 닭이 잠깐만. 뭐?
이 재밌는 걸 읽게 할 수 있지. 아니 나가 이 나가. 에이 푸우 녀석 잘도 악몽을 꾸게 했겠다. 자 그럼 나도 좀 해볼까? 후 탈키 녀석 이 꿀잼 스토리 나중에 돈 주고도 못 듣는 건데 헤헤 나 혼자 봐야지.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서 보는 좀비 스토리 헤헤헤. 오 용사 포우는 좀비왕 탁. 호우야 호우야 못하느냐. 뭐야 탈키 못하느냐. 어서 바람을 일으키거라. 탈키 바람을 일으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허 곰풍기 녀석 벌써 망가진 것이냐. 역시 싸구려구나. 곰풍기? 그래 바람을 일으키는 곰풍기 포야. 오 닭풍기는 알겠는데 나는 날개가 없는데. 그래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오, 어떻게? 저기 저 발판 위에 가서 서보거라. 오 여기? 좋다. 시원하구나. 특히 이거 멈추 안 돼. 에흠 곰풍기를 안꽂는데 어찌 멈추겠느냐. 특히 잠깐 이거 꽂혀. 닭풍기만큼은 겨두겠노라. 안 돼 그건 너무 길어. 에흠 시끄럽고 좀 더 빨리 더 빨리 돌아보거라. 그렇지 시원하다. 제발 멈춰줘. 곰풍기 바람내. 뭐야 꿈인가? 그렇게 포는 곰풍기가 돼요? 어 뭐야? 벌써 깼어? 이 악몽은 탈키 때문인가? 어때? 이제 닭풍기가 된 꼬꼬의 심정을 좀 알겠어? 더워 죽겠는데 곰풍기 악몽 꺼서 땀 줄줄 났잖아. 곰풍기 덕분에 꿈속의 탈키는 시원했겠네. 아닌 것 같던데? 엥? 마지막에 깨기 전에 꿈속의 탈키가 그랬어. 곰풍기 바람 냄새가 썩었느니라. 미안해 꿈속의 탁이야.